사실 호흡기 질환 자체가 회피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대부분의 요소들이 네. 회피할 수 없고 인생에 있어서 이제 느지막하게 겪는 네. 제일 힘든 약간 인생의 파도와 같은 네. 상태인데 그런 파도가 심한 상태에서 막아줄일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이나 아니면 적어도 그 파도를 살짝 덜 힘들게 넘을 수 있는 경험만은 조타수와 같은 역할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호흡기 질환에서의 동반자로 저희가 있을 테니 언제든지 많이 문의 주시고 네. 믿어주시고 해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정 마리아입니다. 요즘 일기예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확인하는 게 한 가지가 더 늘었는데요. 바로 미세먼지와 황사입니다. 이렇게 공기 중에 유해물질을 걸러내고 깨끗한 산소를 우리 몸에 골고루 보내는 장기인 폐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태준이라고 합니다. 여의도 소모병원 호흡기 폐암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폐암센터에서 진료를 하고 계신데요. 이곳은 그러면 보통 어떤 질환을 다루고 있을까요? 호흡기 폐암센터는 네. 이제 다른 암센터하고는 조금 다르게 네. 만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진료를 기반으로 이제 폐암 진료를 합니다. 네. 저희 과뿐만 아니라 방사선 종양학과나 병리과, 핵이학과, 영상학과, 흉부외과 등의 다학제 진료는 당연히 기본으로 진행을 하고 대신 암 발생을 하는 기저 원인인 만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진료를 주로 하면서 그 질환에 대한 치료를 기반으로 해서 암 진료를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몸에 진짜 중요한 장기가 또 폐잖아요. 네. 그런데 이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유해물질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워낙 이제 폐는 일종의 기계로 따지자면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숨을 쉴 때 들어오는 모든 물질이 일단은 작은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은 이제 흡연으로 인한 그렇죠. 노출이겠고 네. 이제 발암성 물질이 한 70가지 그리고 폐나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이 한 4천여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가장 큰 작은 요인이면서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세먼지나 실내 공기 오염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네. 뭐 유기화학 물질에 의한 노출, 네. 라돈 등등 여러 가지 물질들이 유해 물질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오랫동안 담배를 좀 피우면 이 만성 폐쇄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만성 폐쇄성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증상이 어떤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흡연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경우를 위험 요소로 하고 있는데 네. 그 외에도 환경적인 대기오염 요소라든지 아주 어렸을 때 유년기에 네. 폐발달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앓았거나 아니면은 젊어서라도 결핵과 같은 이제 질환을 앓고 나서 생기는 손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폐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만성적인 염증이 그냥 그것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기관지나 기도의 모양을 변형시키고
폐실질이라고 하는 조직에 손상을 입히면서 네. 복합적으로 숨을 쉴 때마다 네. 이제 공기 교환에 제한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질환을 이제 정의를 할 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왜 위험한 질환으로 꼽히는 걸까요? 질환의 경과가 만성이라서 네. 이제 갑자기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다른 기타 만성 질환들 뭐 대표적으로 뭐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십수년간 수십년간 지속이 되면 나이가 들었을 때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금연을 완전히 하시는 게 줄이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완전 끊는 것만이 예방이 된다고 되어 있고 항상 이제 미세먼지 예보와 같은 이제 대기 환경 상태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실내 공기 오염이란 것도 있어서 사실 미세먼지 많은 날에도 미세먼지가 많은 시간대나 환경을 피해서 적절하게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적절히 적소에 비치하는 것도 폐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호흡기 질환하면은 보통 기침을 생각하는데요. 근데 기침은 기관지에 있는 이제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는 일종의 인체 방어 기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침이 좀 만성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기침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는 이제 폐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을 막아내거나 아니면 쌓여 있는 여러 가지 객단과 같은 이제 제거해야 되는 물질들을 바깥으로 내뱉기 위해서 네.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기침이 8주 이상 지속이 되거나 그 강도가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주고 네. 또한 이제 대표적으로 기침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 신경을 쓸 정도로 이제 사회적인 위축감이 생기는 정도가 네.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만성 기침이라고 합니다. 네. 천식 같은 경우는 그 한 번 시작한 기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질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식은 네. 매일매일 시간대 따라 증상이 다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기침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만약에 밤에서부터 새벽 사이거나 아니면은 기침이 이제 나올 때 발작적으로 나오면서 마른 기침이거나 그리고 기침을 하는 거와 같이 이제 숨소리가 쇳소리가 난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천명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리거나 운동하거나 약간 움직일 소리. 때 맞습니다. 네, 그럴 때 네. 숨이 차면 네. 그럴 때는 천식을 의심합니다. 그런 거를 좀 잘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네. 근데 천식이 생기는 원인도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대표적인 원인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숙주인은 대표적으로 이제 성별도 좀 영향을 준다고 돼 있었고 보통 여성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비만도 때문에 천식이 이제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네. 유전적 요인, 대표적으로 뭐 알러지나 아토피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알려진 건 흡연, 그 외에도 뭐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 네. 이런 것들이 자극이 돼서 발생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계절별로 다른 이제 알러젠이라고 보통 하는데 알레르기 물질들의 노출이 천식의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만성 기침이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만성 기침은 이제 앞서 네. 설명드렸지만은 8주간 이상 기침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 병원에서 진료받고 또 안 되면 저 병원 가고 그렇죠. 계속 반복을 하시는데 네. 보통 만성 기침의 경우 원인 파악을 해서 4주간 치료약제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네. 한 달이나 쓰는군요. 한 달이나 쓰게 되고요. 그리고 질병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과 더불어서 네. 기침 증상 자체를 조절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침 조절하는 약을 쓰게 되고 그리고 기침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상황에 기침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회피하는 것을 교육을 하고 기침을 올라오는 것을 누를 수 있는 뭐 물을 마신다든지 가끔 이제 뭐 달달한 사탕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런 방법을 쓰셔서 기침 나오는 것을 자체를 좀 강도를 약하게 하는 방법을 쓴다면 보통 이제 10명 중에 9명은 좋아지신다고 되어 있고요. 만성 기침이나 천식이 있다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없을까요?
일단은 기침이 만성화가 되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겠습니다. 내가 기침을 얼마나 오래 했지? 했을 때 얼마나 오래 네, 8주 정도 하셨다. 아, 좀 오래 했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는 기저질환이 뭐가 있겠구나 생각해서 평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침하는 것 자체를 보통은 일부러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 이제 나는 가래를 빼야 된다. 기침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억지로 기침하시면서 뭐 이렇게 막 일부러 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행동 자체가 기침 위생이나 뭐 기침 관련한 여러 가지 반사작용에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은 요인을 회피하면 기침을 좀 예방을 할 수 있고 만성화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가래라고 항상 해서 오시면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폐에서 기인한 가래도 있고 가끔 뭐 침이 많이 섞인 가래라든지 뭐 기침 과민증이나 후두 과민증과 같은 상태에서는 실제 하부에서 나오는 가래가 아님에도 목에서 항상 가래가 있는 것을 느끼시는데 그런 가래는 좀 구분하고 조절받으실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들 증상이 오래 되실 때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한번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조절하면은 충분히 이제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또 흡연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담배 하면 우리가 또 폐암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폐암이 전체 암 중에서도 사망률이 아주 높은 암이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뭐 실제로 국내 자료에서도 발생률도 벌써 한 2등까지 올라와 있고 사망률은 1등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사망률이 1등이에요? 네. 근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네. 폐암 자체는 조기에 진단이 되면 예후가 네. 좋은 편인데 네. 대부분 이제 폐암이 있다고 하면 뭐 기침을 하겠거니 뭐 피가 쏟아진다거니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네.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증상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뭐 이제 국소적으로 있는 폐암이 아니라 네. 폐암 자체가 이미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보고된 바에 따르면은 한 20%만 조기에 진단받고 수술로 완치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증상만 바탕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안 돼서 이제 예후가 좋지 않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혹시 폐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폐암 자체를 조기 검진할 수 있는 입증된 방법으로는 이제 저방사선량 CT를 활용한 네. 고위험군에서의 폐암 검진은 네. 효용이 있다고 입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고위험군 말고도 기저질환자들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인 저방사선량 CT를 통해서 충분히 조기 검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저선량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PET CT를 찍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게 검진 목적으로 활용할 때 매년 한 번 쓰는 정도의 저방사선량 CT는 몸에 누적되는 방사선량이 워낙 이제 낮아서 엑스레이 한 열 몇 장하고도 비교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크게 몸에 유해한 작용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요즘은 건강검진이 또 많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약간 폐암을 일찍 발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조기 발견한 사례 중에 좀 기억나는 환자분이 있으실까요? 3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고 전혀 위험 요소도 네. 없습니다. 네, 전혀 없고요.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지셨는데 네. 이제 갈비뼈가 너무 아파서 CT를 찍었는데 반대쪽 폐에 이제 혹이 보였고 근데 그 혹에 결국 검사를 해봤을 때 폐선암이 네. 나와서 결국 수술 절제를 해서 네. 이제 완치가 판정이 난 분이 완치가 있습니다. 완치가 되셨어요? 네. 위치 자체가 이제 폐에서도 매우 변연부라고 해서 이제 횡경막하고 붙어 있었던 부위라 그쪽에선 좀만 커지면 진행성 되나요? 폐암이나 전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았던 환자분이셔서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아 이제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그분 진짜 잘 넘어지셨네요. 예, 하늘이 살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그런 경우도 있네요.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병원에 너무 늦게 와서 좀 안타까운 환자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기억나는 또 안타까운 환자분 사례도 있을까요? 전혀 일생 동안 병원 안 다니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너무 병원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하셔서 네. 이제 가족이 너무 우려가 되셔서 어떻게든 끌고 와서 검진을 네. 시켰고 네. 검진에서 폐암이 나왔고 조직에서도 폐암이 나와서 아이고. 수술을 하면 좋겠다. 그냥 네. 완전 초기였거든요. 네. 근데 수술 안 하시고 바로 나가셔서 네. 왜 그러셨을까? 암이라는 거를 얘기를 전달을 할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암입니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병에 대해서 인식하는 이제 단계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는 편인데도 이제 약간
본인 스스로의 인식이나 인지에서는 믿지를 못하시는 상황도 있고 그냥 거부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폐암에 대한 인식을 걸리면 나는 이제 끝이다. 끝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서 갑자기 모든 것을 회피하시면서 이러는 분들도 치료를 있는데 치료를 거부를 하셨군요. 네, 치료를 거부하시고 한 1년 반 뒤쯤에 이제 말기암 상태가 되셔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가족분들이 노심초사에서 하는 거에서 나온 거에 따라 치료만 잘 하셨으면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일기예보 확인할 때 그 미세먼지 농도를 꼭 살펴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좀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미세먼지가 정말 나쁘다면 그날은 좀 외출을 삼가거나 외부 활동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출을 할 때는 항상 이제 보건용 마스크라고 하는 이제 위생용 마스크 말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면서 이제 미세먼지가 심한 공간, 뭐 같은 공간에서도 좀 다른 환경이 뭐 길가 옆이나 이런 경우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회피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뭐 수분 섭취를 다량으로 하거나 보통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것 중에는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이제 항산화 효과 있는 것들의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민감군이라고 해서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임산부나 어린이들 또는 노인 그리고 기저질환자 중에서는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계 분들은 특히나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마스크를 쓰셔야 하는데 그럼 숨이 막히잖아요. 많이 숨이 차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차고 있을 때 호흡 부전이 의심되는 상황이 숨이 너무 차거나 뭐 머리가 의식이 몽롱하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하는 등의 증상이 발생을 하면 즉각 잠시 좀 벗으셔야 되고 그렇다 다시 차는 게 필요하고요. 네. 또 그런 호흡기 질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미세먼지 심하신 날에는 꼭 이제 실내에서? 실내에서 저강도로 이제 운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좀 행동 수칙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또 교수님 진료 중에 특이 사항이 또 롱코비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롱코비드라면은 코로나19 이 장기 후유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롱코비드라는 단어 자체가 코로나 19 감염의 장기 후유증을 말을 하고요. 롱코비드 같은 경우에는 진단 방법이 규정화된 건 아니고 이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계신 여러 가지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전신 치료가 필요한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것은 적절한 영양 공급과 운동 기본으로 수반되어야 되고 이제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것은 좋아지는 질환이다. 곧 좋아진다. 이거를 되게 강조드리는 게 이런 것이 결국은 증상 기반으로 여러 가지 보완을 해드리면 다 좋아질 수는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시다 보면은 이제 같이 또 이제 조절하다 보면은 좋아지게 되고 많이들 요즘에 찾아오시는 것 중 하나는 폐섬유화가 된 거 아니냐, 뭐 코로나 감염 후에. 저도 너무 걱정했어요. 코로나 그런 것들 많이 얘기합니다. 왠지 좀 힘든 것 같고 막 이제 코로나19 감염 후에 폐섬유화가 분명 존재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발생을 하고 있거나 기침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경우에 자각증상으로 느낄 수 있고 검사를 해서 조절하기도 하고. 있군요. 근데 이제 드물게 코로나 감염 자체는 경증을 앓고 지나가셨는데 여러 가지 기저질환 상태나 뭐 백신을 접종 안 하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 후에 뭐 수주가 지나고 나서 갑자기 기침이나 가래, 뭐 호흡곤란이 지속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 저희가 이제 코로나 감염 후 폐염증, 염증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섬유와 비슷한 반응이 나오면서 이제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감염 후에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는 게 한 2, 3개월은 좀 필요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건강관리라면 아까 적절한 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운동의 그게 어느 정도 강도일까요?
저 늘 궁금했어요. 정의가 좀 다른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네. 운동은 사실 꼭 강도가 센 운동은 아니고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호흡기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 심폐지구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많이 말을 하는데 네. 운동의 강도 자체는 엄청 고강도의 운동은 아니고 이제 네. 보통 간단히 생각했을 때 운동을 할 때 이제 본인 스스로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땀이 나는 정도를 느끼시면서 그런 것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게 되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 보통 인터벌 트레이닝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뭐 한 30분 정도 운동만 하시면 사실 운동의 기간이나 숫자는 매일매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하시면 저는 충분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늘 궁금했습니다. 네. 왜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고 적절한 운동을 하세요. 적절한 게 뭘까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많이 하면 좋으시죠. 많이 하면 좋으시지만 되나요? 하실 네. 수 있으면 하시는데 네. 보통 네. 그 정도 컨디션이 안 되시기 때문에 네. 최소한으로 이 정도 하면 일주일에 두세 적어도 번 운동의 효과는 보실 네. 수 있다. 그렇군요. 우선은 롱코비드 자체에 대한 인식을 이거는 개선이 될 수 있지만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일기를 쓰라고도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닌 것처럼 나중에 이제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요. 폐섬유화증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걷다 보면 숨이 찬데 같은 또래 분들하고 활동을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언덕을 좀 올라가면 다른 분들은 힘들어해도 올라가시는데 본인 스스로는 점차 뒤처지면서 못하거나 뭐 걸을 때는 100m 이상도 잘 못 걷겠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좀 심한 상태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꼭 내원하셔서 엑스레이나 필요하면 CT 그리고 폐활량 검사를 통해서 폐 상태를 점검받고 조절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교수님께서 진료를 많이 보시면서 네. 지금까지 보람을 가장 느끼실 때가 언제였는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과를 선택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느낀 보람의 기인에서인데 이제 호흡기내과라는 질병의 특성상 만성화가 많고 전체 과 중에서도 사망하는 환자가 제일 많은 편이고 그리고 한번 질환이 발생하면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관리를 하게 되는 과입니다. 이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관리를 해드리면서 뭐 사실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뭐 영양 상태나 뭐 여러 가지 인지 상태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할 때 보람을 많이 느끼게 돼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세부 전공을 선택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보람이 느껴집니다. 이게 정말 단기간이 아니라 이분을 계속 이제 거의 평생을 케어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네. 이거를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이거 환자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아닌데. 교수님. 근데 사실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 경우도 정말 괴롭지만 사실 지켜보는 그 간병하는 가족들도 진짜 힘들거든요. 네. 혹시 그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질환의 특성이 어떤 한 장기를 치료하는 걸 넘어서서 전신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 본인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인식과 치료에 대한 순응도 그리고 이제 보호자분들의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지지 그리고 저희 의료진의 이제 기여하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조절이 세 가지가 같이 잘 돼야 돼서 약간 3인 사각 달리기랑 비슷한 네. 면이 있고요. 사실 호흡기 질환 자체가 회피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대부분의 요소들이 네. 회피할 수 없고 인생에 있어서 이제 느지막하게 겪는 네. 제일 힘든 약간 인생의 파도와 같은 네. 상태인데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파도가 심한 상태에서 막아줄일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이나 아니면 적어도 그 파도를 살짝 덜 힘들게 넘을 수 있는 경험 많은 조타수와 같은 역할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질병의 치료가 보통 큐어라고도 하지만 네. 저희는 보통 케어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돌봄을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에서의 동반자로 저희가 있을 테니 언제든지 많이 문의 주시고 네. 믿어주시고 해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폐 건강이 중요해졌는데요. 제대로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폐와 또 내 몸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적당한 운동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긴장해서 뭐 많은 얘기를 다 얘기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호흡기 질환의 특성이 좀 낯선 것도 많고 막상 두려운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보고 계신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편하게 하고 좀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끝까지 너무 따뜻하게.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인생은 어바웃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